나 검사잖아. 법 앞에서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할게. 됐지?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? 예지가 그 사람 딸 아니라고 말했어? 나한텐 죽어도 안 한다더니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야? 야, 지민아. 내가 안 했다고 했잖아. 나는 진짜 우리 지민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어?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불행해지도록 그거 바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? 아니잖아. 그리고 유재준이 그 사람은 김대호한테 미리 전해 들은 거고 내가 걱정하는 건딱 하나야. 유재준 그놈이 너한테 무슨 복수 같은 거라도 계획할까 봐 그게 딱 하나 걱정이야. 뭐라고? 무슨 복수를 한다는 거야? 유재준이 같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자기 속내를 잘안 비치거든.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도 꾹 참고 절대로 내색을 안 한다니까? 친자 확인해서 예지 자기 딸인 거 확인했대! 야, 뭐? 친자 확인을 해? 그럼 예지가 유재준이 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냐? 어? 말해봐.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넌알거 아니야.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0.001%라도 있냐고. 어? 아니잖아. 그럼 왜 유재준이 너한테 거짓말을 했겠어? 복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자기를 기만하고 남의 딸을 자기 딸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한 너 강지민이한테 복수하려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지금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거라니까? 지민아. 너왜 이렇게 순진해? 응? 너희 오빠 형민이처럼 그 성질 더러운 놈들보다 그 속으로 삭히는 유재준 같은 타입이 더 무서운 거야. 오빠 검사잖아.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강력범들 중에서 유재준이 같은 유형이 더 많다니까. 나 그만 갈 거야. 지민아,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. 무슨 일 있으면 오빠한테 전화하고.